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재미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역시 남성성의 상징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우리가 조선 시대 그러면 양반들이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준 담론이라거나 고담중론, 그렇죠? 고담중론을 펼치는 그런 광경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여기 지금 매일경제의 오피니언에 배한철 기자님이 쓰신 이 기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수염이 아주 이렇게 덥수룩하게 나 있으면은 옛날에 놀림감이었다,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이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염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브람스라는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 브람스라고 하는 작곡가. 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면도를 했는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 엄청난 수염을 거의 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과시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수염을 기르기로 유명한 민족은 또 어느 민족이 있냐면, 일본의 홋카이도에 옛날에 살던 아이누족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면 아이누족도 남자들 보면 이거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 사람들은 거의 수염을 한 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은 거의 한 50cm 정도 길렀다고 합니다. 되게 위압적으로 보이죠? 이거 보면 아이누족은요, 동양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와, 이거 보세요, 그죠? 진짜 머리 평생 한 번도 안 감으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그런 로마 시대 때는요, 여러분 재밌는 게, 로마를 보세요. 보면 카이사르 있죠, 카이사르, 시저. 시저는 여러분 수염을 길렀을까요, 안 길렀을까요? 여러분 공화정 시대 때 사람은요, 뉴욕이 아니라 로마에서 공화정 때는 수염을 기르는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았다고 하죠. 깔끔하게 깎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 보면은 이렇게 말끔하게 면도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쭉 그래서 이제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의 그 폭군이라고 할수 있죠. 칼리굴라 같은 사람은 또 면도를 했어요. 칼리굴라는? 칼리굴라 어디 있나? 있나? 칼리굴라 같은 사람, 여기 칼리굴라 보이시죠? 이 사람 이렇게 면도를 한게 보이시죠? 근데 재밌는 게, 이 3대가 칼리굴라, 그 다음에 아마 클라우디우스 황제일 겁니다, 4대가. 클라우디우스 여기 있네. 이 사람 말을 더듬었다 그러죠. 이 사람도 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다음으로 또라이가 한명 나타나죠, 바로. 이 사람, 네로. 네로 때부터는, 이렇게 마치 동양의 전제 군주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상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염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정으로 가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쵸? 이렇게, 수염을 길렀다. 그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도 오현제 시대 때그 사람, 그분도 수염을 길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여기 이제 아우렐리우스 같은 분들 풍성하게 수염을 길렀죠? 예. 네. 근데 로마는 옛날에 시초는 면도를 하는 문화였다. 그런데 네로 때부터 점점 황제들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더니 됐다. 아마 하드리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도, 하드리아누스도 이렇게 다 풍성하게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죠.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건데, 그럼 조선은 어땠을까? 그럼 이 기사를 봅시다. 오늘날 얼굴을 뒤덮은 풍성한 수염은 남성미의 상징으로 부러움을 산다. 그렇습니까? 부러움을 사나요? 그것도 좀 멋있게 길러야지. 저 너무 덥수룩하면 싫어하죠. 조선시대에는요, 그때 남자들은 모두 수염을 길렀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수염은 부러움커녕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는데요. 신기하네. 근데 나는 이거보다 그게 더 궁금하다. 대머리가 되면, 진짜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머리가 된 사람을 놀렸을까? 이렇게 더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 찾아봐야 되겠다. 대머리 놀린 게 있나? 조선 성종 때 문신 이륙의 청파 극담은 목은 이색의 증손자인 좌창성 이파가 수염이 너무 많아 놀림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파는, 이파라는 사람이 스스로 풍채로 봐서는 당세의 제일이자다.
몸집을 줬나 보죠. 얼굴 위에 수염이 있으므로 공을 희롱하는 자가 윤길생과 비슷하다 하였다. 윤길생. 이파는 이 말을 매우 싫어했으니 윤길생이 험상궂은 얼굴에 수염이 많아서 했다. 여러분 근데 윤두서라는 사람의 잠시만요. 윤두서의 그 자화상 있잖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 여러분 이 윤두서의 자화상, 이 유명한 자화상을 보면요, 이렇게 여기가 수염이 되게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이분도 놀림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이거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와. 그래서 윤길생은 세조실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첨지중추원사, 당상관, 청삼품, 종이품, 종이품 등의 벼슬을 지냈다. 중국을 다녀왔다. 고전에 담긴 조선의 역사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땐 수염 풍성한 사람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한국인은 뒤통수가 넓적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 사람으로 1123년 고려에 사신을 왔던 서긍이라고, 이게 중국 사람인 게 뭐죠? 신기하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려에 있는 대개 머리에 침골, 뒤통수뼈가 없다. 저도 없네. 이거 왜 그러지? 승려는 머리를 깎아서 그 두성이 드러나는데 매우 괴이하게 느껴졌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예쁜 두상은 아니죠? 이렇게 납작한 두상이, 그죠? 그리고 진나라 역사에서는 사만 사람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돌로 머리를 눌러서 넓적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은 돌로 누르지 않는데도 넓적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체질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유전자 때문이겠죠. 활 쏘는 여자들. 그래서 조선시대엔 여성을 포함해서 일반인들도 활 쏘기를 취미로 즐겼다. 여러분, 이거 활 쏘기 이거 되게 좋은 취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운동량 상당할 걸 텐데. 그래서 풍속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다. 활 같은 것도 그렇죠. 여자가 쏠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무인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지만 일반인들도 활 쓰기를 취미로 즐겼다. 그래서 하제일기라고 하는 곳에서 궁중에 쓰는 그릇을 납품하는 공인, 그러니까 그 물건 만드는 사람이죠. 직유식의 하제일기는 저변화된 활 쓰기 풍습을 언급한다. 한소사 박광천, 홍옥포를 불러서 함께 삼관적 예타에 올라가 시를 지었다. 기생들인가? 함부로 얘기하다가 또 기생이 아니면 신뢰가 되니까 기생 아닌 걸로 합시다. 삼관적 예타에 올라가서 시를 지었다. 그래서 쓰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비빔밥과 막걸리를 소나무 그늘 아래로 가져오게 하여 함께 먹었다. 나는 광주, 경기도 광주에 나가서 활쏘기 연습을 10여 순 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분이 여성분들인가 보죠. 그쵸? 이 세 분이. 과거 비단은 고급 옷감이었고 고가였다. 양잠은 돈 되는 부업으로 부상했다. 뽕나무에서, 그죠? 뽕나무를 먹는, 그죠? 나방에. 그래서 그 실을 뽑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서울의 사대부 집에서도 양잠을 했다. 누에죠, 누에. 양잠. 그러니까 누에 기르기. 성현의 용제총화는 양잠이 인기를 끌면서 농촌은 물론 서울의 양반가에서도 경쟁적으로 누에를 집안에서 키웠다. 예전에는 서울의 대가 중에서 서너 집에서만 양잠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 양잠을 하며 뽕나무를 심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많다. 야, 일종의 부업이었나 보죠, 그죠? 그리고 조선 중기 이전 때까지만 해도 시골 출신도 학문이 높으면 과거에 합격하고 고관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조 이후에 인재 등용이 불평등해졌다. 그래서 인조 때부터는 대대로 서울에 살아온 집안에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등용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너무 그거네. 편중돼 있네. 서울 쪽으로, 그죠? 그래서 특별히 퇴계 이황, 뭐 이연적, 정여창을 배출했던 경상도가 차별받았다고 이 중간에 택리지가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최근 100년 동안 정이품에 정경이 된 자가 둘, 악영이 내대시고 성신이 된 사람 없다. 그래서 1690년대니까, 그죠? 인조 이후 한, 그죠? 한 100년 지나서, 그죠? 그때 지금 하는, 쓴 건데, 경상도에서 그 당시에 차별받았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술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또 좀 상식을 뒤엎죠, 그죠? 경상도가 한 번도 차별받아진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한양의 명문가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지만 인구는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다. 한 나라의 수도였는데도 한양의 인구는 10만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때. 그죠? 질병, 가난, 기아 뭐 이런 거 비슷해서. 그죠? 실학의 선구자인 이수광의 지복유설에 의하면 조선을 개국하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을 때는 겨우 8천호가 살았다. 여러분, 지금 그 한양 서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뭐 강남 이런 건 예전에 없었잖아요. 그 사대문안, 그죠? 그게 한양이었죠. 그리고 한양이 가장 번성했을 때도 8만 호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임진왜란 이후에 수만 호로 크게 줄었다. 야, 10만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면 진짜 적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지금 1000만이 넘는데, 그죠? 고려의 수도 개성의 민가가 13만 호가 됐었으니까 고려보다도 못했던 거죠. 이것도 되게 의외다, 그죠? 현대에는 교통의 요지나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되지만 농업이 중심이었던 과거에는 땅이 기름진 곳에 사람이 몰려들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라도 호남 지방은 사람 인구가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오히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장흥군은 지금 인구가 4만도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인구 줄어들고 있다고 좀 난리인데. 참, 이러다가 슬럼화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인구가 많았던 곳은 어디였을까? 택리지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름진 땅으로 전라도의 남원, 구례, 경상도의 성주와 진주에 사람이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기름진 땅이 고을 발전의 척도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도시가 아니라 농촌의 향도 같은 데서, 그죠? 농업이 주가 되었으니까. 야, 그래서 기름진 땅에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죠. 주로 이런 곡창지대 같은 데서 많이 모여 살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를 언급하면서 영남에서 땅이 가장 기름져서 적게 뿌리고도 많이 거둔다. 성주 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토박이들은 모두 부유해서 떠돌아다니는 자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먹을 게 없어지면 유랑민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인구가 이탈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여러분 요즘 성주로 이사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유입인구보다 아마 전출 인구가 훨씬 많을 겁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의 명산 금강산의 이름은 오랜전부터 외국까지 널리 알려져서 인도에서도 보러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신 이유원 같은 사람은 금강산은 다른 나라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라고 해봤자 진짜 뭐 중국, 일본, 그래요. 뭐 인도, 베트남 정도? 그다음에 임하필기에라는 것 따르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들 이 산을 한번 찾아서 구경하고 싶어 한다. 더러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면서 그림으로 그려 걸어놓고서 예배를 드린 자까지 있다. 이거 진짜일까요? 어떻게 보지 못했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놓지? 그림을 샀다는 얘기겠죠? 금강산 천하에서 그 명상이 자자해서 인도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구경한다. 이건 사실인가 보죠? 뒤통수가 나죠. 그 다음에 또, 구원병으로 온 명나라 장수들까지 금강산의 멀고 가까움을 모르면서 관심을 표시했다. 진짜, 야. 저도 금강산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극찬하는, 역시, 대단한가 보죠. 그리고 명절과 기념일은 모습은 어떻을까? 우리 설이면은 가족이 한데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쉬고, 이런 것이 연상되죠? 가끔 뭐 불꽃놀이도 하고요. 대 하제 일기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차례를 지내고 마을 어른들께 새해 인사만 드린 다음에, 일터로 출근을 했다네요. 그런데 새해 보통 농한기일 텐데, 그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출근을 했다네, 그죠? 신기하네요. 아, 그또 다른 뭐가 있었나 보죠? 다른 일터로 나가고 그랬나 보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런 지금 모습이 나와 있군요. 차례를 마치고 곧바로 관우 삼국지 관우를 얘기하죠.
그것을 배열한 다음에 추첨해서 19번을 뽑으니 대길이다. 19번을 뽑으니 대길이다. 무슨 뭐, 일본에서는 오미쿠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사 같은 데서 참배하고, 번호표 같은 거 뽑으면 거기에 무슨 대길, 뭐, 길, 때로는 흉, 안 좋다. 한해 운세를 점치는 거, 그죠? 돌아오는 길에 윤생원 분서 선생을 찾아뵙고 모시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잠시 머물다가 인사하고 물러나와서 이웃 마을 윤세 많은 어른들을 두 주째 찾아뵙고, 그다음 공방, 직장이 이 사람 이런 사람 공방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얘네 들르니 자리에서 시축 하나가 보였다. 그래서 바로 유초사의 설날시였다. 곧바로 차운하여 가볍게 작은 목소리를 읊조렸다. 참 그냥 소박하게, 그쵸?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만 좀 드리고 그랬다는 걸알수 있네요. 그다음에 하제일기의 저자 지규식은 천주교도였다. 그래서 성탄절이 최대 명절이었다. 여러분, 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성탄을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 탄신일이다. 그래서 남녀 교우가 다 같이 모여서 온종일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외웠다. 밤에도 또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경을 외우고 국밥을 장만해 삼켜 먹고 밤에 깊은 뒤에 크리스마스 때 국밥을 먹었다라는 거죠. 재밌는 소식이네요. 진짜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상식을 깨는 게 있네요. 재밌다. 그죠? 하제일기라는 게 가만있어 봐. 언제 뜰 거야, 이게? 지규식. 조선말, 아, 이 사람이 공인이라서 아까 전에 그거였구나. 공방에 간다고. 그렇게 직장에, 직장에 공방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구나. 예. 이거 언제 쪽 건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언제적 책인지 모르겠네. 이런 것좀 알고 싶다. 좀, 저거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고,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하제일기. 재밌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